카셔링 서비스 이용 후 차량 도색을 새로 해야 하니 비용을 지불하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차량을 사용한 뒤 차 옆면에 기스가 났대요. 그런 적 없다고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라고 해도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제 기억에는 전혀 그런 기억도 없고 혹시나 싶어 찍어둔 사진에도 차는 깨끗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보내주셨네요. 카쉐어링, 뭐 렌터카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일단 최 변호사님, 카쉐어링하고 또 렌터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그 카쉐어링 서비스는 비용 절감이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980년대 유럽에서 시작한 제도거든요. 아, 네. 그래서 카쉐어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회원제 운영하고 시간 단위로 가능한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렌터카는 영업소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예. 그다음에 1단위로 차량을 임차해서 임차료를 내고 그다음에 주유비 및 보험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네. 지불하는 시스템인 것에 반해서 카쉐어링은 다수의 차량이 있는 주택가 근처 그 보관소에서 무인으로 웹이나 어플 등을 예약 이용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임차료 대신에 유류비, 보험료 등 이런 부분이 포함된 이용료를 내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상담자분은 뭐 긁히거나 어떤 사고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무조건 이 업체에서 흠집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결백을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까 저기 전화로 상담 주신 분하고도 비슷한 사례 그렇잖아요.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사실 인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는데 네. 있다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입증을 해야지 예. 부존재한다라는 쪽에서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있다는 걸 주장을 해도 없다는 걸 어떻게 주장을 하겠어요. 어떤 행위가 있으니까 네. 행위가 있다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지 없다라는 점 입증을 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업체 상담자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업체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상담자한테 차량을 출고하기 전에 찍은 사진, 네. 받은 직후에 찍은 사진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그 점유 기간은 이분밖에 안 해, 상담자분밖에 안 했을 테니까 네. 이분에게 입증이 되겠지만 반대로 업체에서도 이런 사진이 없다. 네. 근데 업체에서도 뭐 전후에 찍은 사진이 없는데 당신이 한 거다라고 네. 주장을 한다면 그건 자기가 입증이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는 이분께서는 그 내가 했다라는 점에 대한 입증 자료는 다 봐라 네. 라는 걸 먼저 요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은 자기가 안 했다는 사실을 지정할 수 없으니까 이 상담자 측에 소비자 측에서 먼저 받을 때 사진을 찍어놓고 네. 반납할 때 사진을 꼼꼼하게 찍어놓으셔가지고 네. 없다라는 점을 이제 입증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사진이 뭐 찍긴 찍으셨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지금 사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카쉐어링 하기 전에 찍어둔 사진이 있다 하더라도 하필이면 뭐 흠집이 났다는 그런 부분만 사진이 제대로 없다. 그러면 또 억울함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네. 차량 이용하기 전에 사진의 전면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로 찍어놓는 습관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설사 만약에 사진이 그 기스난 부분 쪽이 만약에 찍혀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방금 배 변호사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흠집이 없었다가 있어 생겼다라는 부분을 주장 입증은 렌터카 업체 그 다음에 카쉐어링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니 기스가 생겼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시오 라고 해서 사실상 이용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건 옳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배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장 입증은 카쉐어링 업체에 있으니까 네. 우선은 카쉐어링 업체가 소송이나 이런 어떤 쪽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굳이 우리 뭐 배상을 할 책임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휴가철이라 카쉐어링뿐 아니라 렌터카 빌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렌터카를 제때 반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차량의 위치 추적기를 다는 뭐 업체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게 혹시 불법은 아닐까요? 네,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예. 이제 위치 정보, 위치 추적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그 개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은 누구든지 그걸 수집하기는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안 되는데 네. 다만 이제 그 위치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위치 정보 사업을 하려면 이제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겠죠. 네.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설치된 물건을 갖다가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네. 위치 정보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아, 네. 미리 사용자에, 고지를 네. 해야 된다는 그 거죠? 미리 그 알려야 되기 때문에 고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만약 카쉐어링이나 렌터카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지 간단히 답변 네. 들어보세요. 우선 일반적인 교통사고 처리 방법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뺑소니 혹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네. 일반적인 교통사고 상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까요. 네. 민사소송 손해배상하는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네, 알겠습니다.